신라시대부터 오랜 전통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범종. 불교 금속 공예품 중 가장 으뜸으로 평가받는 범종은 종소리가 맑고 맹놀이가 길어 세속의 모든 번뇌를 잊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준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듣는 맑은 종소리는 하늘까지 닿을 만큼 유려하기만 한데 여기 천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 종에 비해 제작 방식이 까다로운 범종.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된다는데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생명의 소리를 빚어내는 사람들. 그들의 빛나는 일터로 출발해보자. 중북 청원군. 한적한 시골에 종소리로 유명한 곳이 있었으니 불교용품과 범종을 제작하는 공장. 공장문이 힘차게 열렸는데 이른 아침 뭔가를 주섬주섬 담으며 바쁜 일과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 딱딱한 뭔가를 꺼내 작은 도가니로 이동하고 있는데 허리 필새도 없이 계속되는 범종 공장의 첫 작업.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넣으시는 거 뭐예요? 채. 채 녹이려고 단지에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드는 쇳물. 원래는 구리하고 주석을 그 해가지고 그 녹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거 썩어 남은 거 가지고 녹여. 오늘은 이미 만들어 놓은 쇠를 녹여 다시 쓸 예정이다. 한 직원이 깊숙이 손을 넣고 있는 이곳은 바로 화로. 화로에 불을 붙여 쇠를 녹일 준비를 하는데 뜨거운 불길이 올라오는 위험 속에서도 직원의 손길은 거침이 없다. 우선 종이를 태워 그 불이 석탄에 옮겨붙게 하는데 화로불로 잠시 손을 녹이는 직원.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이른 아침 영하의 날씨는 매섭다. 화로의 불이 점점 거세지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던 공장의 공기가 어느새 뜨거워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삽질. 흙속에 파묻힌 정체불명의 물건으로 계속해서 흙을 덮어주는데 저 뭐예요? 이거 쇳물 부을 때 가로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저 막아주는 거예요. 차단막을 해주는 거예요. 뜨거운 쇳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 흙으로 덮어 공기 유입을 차단한다. 오늘 쇳물 부을 때 이거예요? 여기에? 이거 하나야. 작은 거 하나. 오늘은 비교적 작은 종이라 쇳물 붓기가 수월한 편. 큰 종은 일일이 삽으로 퍼서 흙을 덮지 않고 아예 땅을 파 범종틀을 땅속에 심고 쇳물을 넣는다. 아직도 화로 곁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직원. 많이 기다려야 돼요? 나무가 다 타야 돼. 네? 밑불이 다 타서 산에 불이 붙어야만 돼. 빨리 쇳물을 녹여야 하는데 좀처럼 화로의 온도가 높아지질 않는다. 쇠를 녹이려면 얼마나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걸까? 산에 불이 붙으면 이 온도가 몇 도 정도나 돼요? 한 1000도 가까이 되지? 1000도요? 이 산에 다 붙으면. 그 천도가 넘어야 쇠가 녹지. 불길은 거세지고 있지만 탄에 완전히 불이 붙이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쇳물 녹이는 작업 중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바로 불을 지피는 일. 아랫부분의 탄에 적당히 불이 붙었다 싶으면 다시 탄을 넣어준다. 한꺼번에 모든 탄을 넣지 않고 조금씩 탄을 넣어주면서 불을 붙여야 아랫부분부터 탄이 타오르는데 화로의 윗동부터 차곡차곡 타올라야 온도가 더욱 높아지는 탄. 때문에 시간과 정성이 꽤 필요하다. 불지피는 데도 한참 걸리겠어요? 쇳물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작업. 불을 지피는 작업이 몇 시간 만에 끝나고